6.25 전쟁의 아픔을 가장 많이 간직한 호국의 고장 칠곡군에서 800여 작품이 공모된 세계 어린이 평화 그림 그리기 전시회를 비롯해 한국전쟁사진전, 지역 궁도인들의 성원 속에 마련된 평화기원 전국 궁도대회와 문화예술인들의 거리 공연, 전쟁 먹거리전, 학술 세미나와 작품 전시회는 전국 각지의 미술 애호가들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축제 3일간 계속 열린 낙동강변의 난장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적지 않은 재미와 볼거리를 던져주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은 그러한 열망의 물결 속에서 50년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용서와 화해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진정한 화합의 축제가 되었다. 낙동강 세계평화제전의 성공의 발판은 10만 7곡 군민들의 이해와 협력이었다. 그것은 지구촌의 작은 나라,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서도 살기 좋은 고장, 매력 있는 도시를 꿈꾸는 칠곡군의 또 하나의 실현이었다. 낙동강, 그 영원한 평화의 젖줄로 21세기 세계 평화의 빗장을 열듯이 평화 공존 시대의 칠곡군은 그래서 세계 평화의 작은 횃불을 굳건히 받쳐든 채 호국의 고장에서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한 평화의 고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